중국이 자국산 3세대 전차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에 타입 96B로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다가 주행 중에 전차의 보급률이 떨어져 나가고 2018년에는 주행 중에 엔진이 정지를 하면서 기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유명해진 국제육군대회 International Army Game에 탱크 바이애슬론을 러시아가 전쟁 중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도 안된 사고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18일에 시작을 해서 8월 27일까지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알라비노 전차와 훈련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이번 탱크 바이애슬론에는 21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참가국 21개국을 전차 운용 수준에 따라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디비전 1은 비교적 전차 운용 수준이 높다고 인정이 된 10개국으로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 베트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크스탄 등입니다. 디비전 2는 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아파지아, 아르메니아, 짐바브웨, 이란, 라오스, 말리, 미얀마, 시리아, 수단, 타지크스탄, 남오세티아 등입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이란과 시리아가 디비전 2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의외입니다. 해외 SNS 계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산 전차 타입 96B를 나머지 국가는 러시아가 제공을 하는 T-72B3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유독 사고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비전 2에 속한 수단, 아르메니아, 라오스, 짐바브웨, 이란 등은 기본적인 주행도 하지 못해서 주행로를 이탈을 하거나 주행로를 구분해 놓은 표시물들을 궤도로 짓밟아 버린 후 야지로 들어가서 주행을 못하고 복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제공해 드리는 화면 속에 그 야지에 들어가 있는 전차들은 주행로를 이탈을 한 전차들입니다. 특히 또 회전 구간에는 차량이 전복이 될 정도로 조향이 매우 미숙하여 주행 중인 다른 나라 전차와 충돌을 하는가 하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그 궤도에 스커드를 아주 갈아 없애버리거나 통과 자체를 못하고 코스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 최종 도착지에 도착을 한 후에도 전차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 주행을 하는 등이 전차 승무원으로서 전차 자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 분류된 디비전 1에서는 주포 사격에서 표적에 단한 발도 맞추지 못하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표적을 맞추더라도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는 그 산탄이 나는 중국 등 전차의 통제 능력은 뭐 그럭저럭한 수준이나 전투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고속 주행 구간에서 타입 96B가 상당 거리 뒤에 있던 T-72B3에 추월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서 타입 96B의 기동력과 최고 속도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T-72B3가 참호의 경사면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장면도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엔진의 추력 또는 궤도의 그 패드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남오세티아가 운용을 했던 T-72B3 전차는 포탑이 제멋대로 오작동을 하면서 주포에서 탄이 발사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을 했고, 짐바브웨의 전차는 전차장과 포수의 인터컴이 고장이 나서 주행로 중간에 전차를 세워놓고 전차를 점검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중에 아예 그 기동불능에 빠져서 군함전차가 T-72 B-3를 견인하는 장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러시아의 T-72 B-3 성능에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 탱크 바이애슬론에 참가를 한 국가는 적어도 자국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 승무원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디비전2에 소속된 국가들은 뭐 그래라느니 할수 있겠지만 디비전1에 속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명중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주 의외입니다. 또한 그 T-72 B-3 전차의 잦은 기능 고장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기갑전력이 왜 괴멸적 피해를 입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항상 그렇듯이 중국이 자랑을 하는 그 타입 96B의 기동력이 공개된 제원표와는 많이 다른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희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영상들을 보고 있다 보면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전투원들이 모여서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런 대회에서 1등을 했네, 2등을 했네 하면서 자국 언론을 통해서 선전에 열을 올리는 중국의 모습도 우습기만 합니다. 이번 편은 가볍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